아이엄. 저는 아싸리샵 갔다가 잠 보러 왔습니다. 아, 집안에서도 모자 쓰는 그런 남자. 한번 보자. 내가 오징어 볶음 맛있게 해줄게. 예! 일단 나 씻을게. 어. 청양고추 하나. 한 뿌리 초록색 양배추 이렇게 500원에 팔더라고요. 좀 많긴 한데. 그리고 오징어를 다 하면 너무 많을 텐데. 실버라인 많이 먹으니까 다 하죠. 세 마리. 양파 밥만 쓰면 되겠죠? 오! 반 반은 보관. 재료 준비를 해봅시다. 일단 파부터 좀 크게 어슷. 청양고추 양파 좀 씹히게. 양배추 짧게. 파프리카가 너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오징어랑 같이 먹을 수 있게 길게 썰겠어요. 오징어를 한번 씻어서 뭐 도와줄까? 아니 가서 TV 보고 놀아. 우와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갈라주고 오케이. 그리고 고춧가루 좀 매우려나? 설탕 살짝만. 간장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간장. 그리고 참기름 쑥 매실 후추 좀 넣어주고 마늘 좋아하니까 마늘 왕창 넣고 고추장 좀 넣을까요 말까요? 물 조금 타서 물론 오징어에서도 수분이 나오겠지만 고추장 살짝 넣어주면 달큰하죠. 이제 끝. 되겠습니다. 또 볶음에 단맛이 우러나고 그런 거예요. 자, 얘는 아니고 일단 풍미를 위해서 파를 좀 먼저 볶겠습니다.
달아오르면. 얘를 어디서 받았어요? 아 시원해. 아 이 시간. 하. 위에 오징어를 볶아요. 그러면서 양념장을 넣으면서 오징어에 양념이 되도록. 팬 안 돌려? 이거 촬영하느라. 와 맛있겠다. 진짜 빨리 차리자. 더워. 날도 힘들어. 오징어 다 했어? 고민을 했거든? 어. 근데 어. 다 지우자 해서 다 했지. 와.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참깨 솔솔 뿌려갖고 세팅하면 될 것 같아요. 탁월한 선택이야. 내가 소중한 내 나의 오징어 소중해. 아. 내 정성이 개밥이 됐다. 반찬들 몇 개 꺼내면 되지. 와 반찬보다. 여러분 이렇게 완성입니다. 나도 몰라. 몰라? 아니 맛을 안 봐봤어? 봤어. 맛있다. 나쁘지 않지? 아 여러분 밥 먹고 기절했어요. 원래 마사지 받으면 좀 힘들거든요? 그날은 약간 쉬어줘야 되는데 또 밥을 하겠다고 에너지를 쓰니까 먹고 나니 기절이더라고요. 그래도 한 30분? 30분만 자고 일어나서 다행이에요. 브이로그 편집해서 올리고 하염. 일어나서 샤워했어요. 지금 서브웨이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갑자기 편집해서 빨리 넘겨줘야 될 게 생겨가지고 오늘 완전 스피드를 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죠? 한창 필라테스 하다가 다리 다치고는 하체 운동을 거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운동 안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하체 운동도 하는데 확실히 하체 운동을 하니까 운동은 좀 한 것 같고 저도 막 완전 막 체지방이 없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복근이 보일 그 정도는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복근이 배 안에 이렇게 살짝 있는 것도 잡힌 것도 느껴지고 역시 하체 운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에너지도 있어지고 저도 완전 저질 체력이라가지고 운동을 조금이라도 안 해주고 근육 다 빠지면은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빨리 뽑아서 넘겨주고 립밤은 저의 필수. 엄마 영상도 빨리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데. 서브웨이 왔습니다. 위에 젖었어. 내가 오늘은 후추도 뿌려봤어. 지금 아까부터 숨 안 쉬고 편집하고 있는데요. 복숭아 먹어요. 뭐해? 힘들어 하고 있어. 힘드네. 여러분 저 머리 자를 거예요. 실패하지 않을까? 아 실패하지 않아. 왠 줄 알아? 왜? 머리는 계속 자라니까 실패란 없는 거야. 이게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과감하게 자르면 되거든요. 나는 딱 코끝까지 싹 자를 거거든.
일이야. 그러면 저도 더 자르면 되거든요. 괜찮네. 괜찮지? 근데 길이가 많이 다르네요. 너무 짧게 자랐나요? 어, 좋아, 좋아, 좋아. 느낌 있어. 봐봐, 봐봐. 똑같이 됐지? 이만하면 이제 고데기 하면 티 안 나.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어지는 머리를 또 잘 해줘야 되거든. 좋아, 좋아. 급격한 그라데이션. 좋아. 묶었을 때. 자연스럽네. 자, 여기에서 좀 자연스럽게 이쪽을 저 여기가 너무 기니까 아, 좋아.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요 머리가 사실 좀 너무 길어요. 레이어도 그 장난 아니네? 약간 살짝 짝짝이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아니 생각보다 짧긴 하네요. 티 안 나죠?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 앞머리 볼륨이 더 죽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헤어컷 끝! 편집을 다 했기 때문에 얼른 보내야 합니다. 오랜만에 또 고데기를 하면 재밌겠네요. 커피를 연하게 한 잔만 더 먹을 거예요. 아차! 저 이거 새로 샀어요. 예쁘죠? 네오플랜. 가루가 좀 귀찮긴 해요. 실버라인 오늘 하루 종일 여기 대청소하느라 정신 하나도 없네. 누군가는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가 봅니다. 어, 얼룩지 있다. 어. 부엌이 흰대리석이라 가지고 깔끔한 맛은 있는데 확실히 흰색이라서 얼룩이 되게 잘 지더라고요. 다행히 물로 문지르면 닦이긴 하는데. 어? 바지 거꾸로 입었어. 야. 근데 커피를 차게 먹으니까 커피를 안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다이어트 콜라. 콜라 그만 먹어. 그거는 탄산수라니까. 탄산수 and 그러면 탄산수를 먹어. 향료가 없잖아. 탄산수는 아니잖아. 콜라에. 촬영을 마쳤습니다. 어, 어깨 되게 넓어 보인다. 가을이 되면 확실히 이런 색감을 바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왜 후레츠가 안 꺼지지?